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중력파를 연구하신 힙스온 박사님에 이어서 또 블랙홀 천체 물리학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은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관측하신 분들이고, 그 중에 정말 블랙홀 천체 물리학자라고 할수 있는 분은 로저 펜로즈입니다. 로저 펜로즈 이분은 원래 우리 전공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케임브리지에 스티븐 호킹이 있다면 옥스퍼드에는 로저 펜로즈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미 이 양반 노벨상 받을 거다 이런 짐작을 할수 있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중력 교과서 기억하십니까? 이 미스너, 손, 윌러 세 분이 쓰신 1973년 교과서입니다. 그렇지만 나온 지 50년이 다 돼도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려면 이책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거의 뭐이 수학적 구조에서 크게 발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아주 촉망되는 사람들이 몇명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번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 그 당시 1950년 전 사진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스티븐 호킹입니다. 예, 1973년이니까 루게릭병이 아직 덜 심할 때 그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호킹이 유망주로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근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바로 로저 펜로즈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1973년 교과서에도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두 분이 이렇게 사진이 크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로저 펜로즈가 노벨상 받은 일은 의외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저는 로저 펜로즈라는 분은 개인적으로 악수 한번한 일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어떤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물론 그분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건이 로저 펜로즈 이분이 최근에 나온 그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앨런 구스인가요? 구스 아니면 슈타인하트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 우주를 만든 분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듣고서 에이, 넌센스! 넌센스라 이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크게 소리 지르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가끔 이렇게 괴팍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대론적 업적에 큰 업적이 있어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분 업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어떤 스페셜 시간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또 블랙홀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이 나왔다. 그냥 그 사실을 제가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킵손 교수님이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배우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진입니다. 그때 칠판에 이제 직접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셨죠. 바로 이 그림이 펜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펜로즈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건 뭐 도저히 저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SF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 펜로즈 그래프가 기여를 했다. 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인 것이 이 펜로즈 프로세스입니다. 펜로즈 과정. 예. 이게 뭐냐면요. 이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에는 아주 에너지가 충만된 그 권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물체가 그 E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게 또 갈라졌단 말입니다. 그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남은 반쪽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건 E2의 에너지를 갖고 나왔다고 할 때, E2가 U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펜로즈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회전하는 블랙홀에서만 이것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 선풍기 같은 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조그만 거, 플라스틱 같은 걸 던졌어요. 너무 엉터리 얘 같은데, 더 세게 튀어나올 수도 있죠. 선풍기의 그 회전력을 받아서 더 세게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로즈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아, 블랙홀이 에너지 탱크 노릇을 할 수가 있구나. 블랙홀 에너지를 꺼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196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50년 전에 펜로즈가 블랙홀을 이용해 에너지를 꺼낼 생각을 이미 했다. 제가 옛날에 참이 책을 공부하면서 그런 업적들이 쭉 있는 분들이 이 저자 킵 소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펜로즈까지 계속 상을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다음에는 영국의 블랜포드 아니면 일본의 오카모도 같은 분이 차례가 되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조금은 이제 우울하기도 하네요. 저는 왜더큰 이런 학자가 못 됐을까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다음 제가 가르치던 송유근 군이 그때 그 나쁜 일이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유망한 블랙홀 천체물리학자를 한 사람 지금 보유하고 있을 텐데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우리 송유근 군이 지금 뭐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송유근 군은 지금 블랙홀 전기역학, 열역학 분야에서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그 오카모도 교수님이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부쩍 더 성장을 했고, 군대에 가서도 틈틈이 논문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뭐 실력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요 다른 동영상 5년 만에 송유근을 얘기하다, 그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저는 2020년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블랙홀 천체물리학자 로저 펜로즈가 받았다는 소식을 급히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